이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조 요건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쪽은 불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요인만 변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상태의 조건은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고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균형 상태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 가격 하에서는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균형 가격이 100원일 때, 균형 거래량이 100이란 얘기는 수요량도 100이란 얘기고, 공급량도 100이란 얘기죠. 이렇게 균형 상태.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데 뭐만 늘은 거예요? 수요만.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만 늘었다고요. 뭐만? 수요만. 수요만 100에서 110으로 늘은 거예요. 그러면 공급에서 수요가 많아진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고요, 이게. 자,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증가하고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죠. 근데 반대로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균형량은 어떻게 돼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균형 가격이고요. 균형 거래량이 10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이 상태에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뭐만 늘었다는 거예요? 공급만. 그러면 공급은 110이고요. 수요는 그대로 얼마였다는 거예요? 100. 그럼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 상태죠. 그럼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초과 수요 상태가 돼야 되고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초과 공급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한 요인만 변화됐다라고 가정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 개가 같이 움직였어요, 그죠? 그러면 얘도 뭐예요? 얘도 뭐예요? 증가하죠. 그다음에 얘는 감소하고 얘는 또 뭐예요? 감소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요, 균형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해요. 둘이 증가니까. 이 상태에서의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왜알 수가 없냐면, 어느 게더 많이 이동을 했는지가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공급의 증가가 더 크면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둘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같으면 불변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양의 움직임이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 상태에서 얘는 증가하고요. 얘도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던 요 균형점이 그대로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되죠. 가격은 불변이고 양만 늘어나는 경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가가 동일하게 되면요. 균형점이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감소가 동일하면 균형점이 좌측으로 이동해요. 근데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가격이 있죠. 요것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숫자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죠. 수요도 증가했고요. 공급도 뭐 했대요? 예, 증가했는데 원래 둘다 100이었잖아요. 100이었는데 얘는 120으로 늘었고요. 얘는 110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같이 증가했는데 얘는 100에서 120으로 늘었고요.
얘는 100에서 110으로 늘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110으로 늘고 얘도 110으로 늘어나게 되면 증가폭이 같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불변이고 거래량만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하는 경우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역시 우리에게 데이터를 줘야 되죠. 여기서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죠. 예, 그럼 무슨 상태겠어요? 아니 여기 수요도 있고 얘도 줄고 얘도 줄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100인데 얘 80으로 줄고요. 얘는 100인데 90으로 줄었어요. 그럼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가 되니까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면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가 되죠.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 그게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내가 정형화된 것 있죠?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작으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얘도 줄고 얘도 줄었는데 수요의 감소가 얘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0에서 90으로 줄었다는 얘기면 이 공급의 감소라는 거는 100에서 얼마로? 수요의 감소가 얘 감소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10만 줄었고 얘는 얼마? 20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상태가 돼요? 어? 표현이 조금 달라지면은 얘기가 이상해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할 수 있어요. 여기다 왜 우리가 이거 숫자를 집어넣겠어요? 안 되면 요 숫자라도 놓고 기준은 100이라고 놓고 100에서 그 표현대로만 숫자만 조금 조정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조건은 무슨 상태겠어요? 초과 수요 상태라는 것은요. 자, 수요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증가. 공급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감소. 그 원래 둘이 균형 상태니까 100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120으로 늘어나는데 얘는 90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초과 수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임이 반대로 좋을 때는 이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양을 모르잖아요. 이 조건에서는 왜 양을 모르냐면 이동폭의 크기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를 모르니까 양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증가가 감소보다 크대요. 그럼 양은 증가하는 거죠. 증가가 감소보다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이죠. 얘는 120으로 늘고 얘는 10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가 감소보다 크니까 양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로 감소가 증가보다 크다라고 하면 양은 감소할 것이고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죠. 둘이 같으면 가격은 가격은 무조건 상승인 거예요. 무조건 초과 수요 상태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수요는 뭐 한다고 그래요? 증가하죠. 공급은요 줄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초과 수요 상태니까 가격은 올라간다고요. 양만 불변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한다고 해놨죠. 이건 무슨 상태겠어요? 이거는 초과 공급 상태죠. 초과 공급이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 하에서의 가격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고 양만 감소가 큰지 증가가 큰지 같은지 요것만 가지고만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해요. 여기 이동에 대해서는. 그죠? 그 문장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접근해서 푸실 수 있겠어요? 나오면?
자, 거기 그 22번 문제 보시면요. 시장에서 균형 상태를 달성한 이후에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고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 균형의 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조건이 주어져 있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과 우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정한다고 해놨죠. 근데 요즘은 더 줘요. 확실하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과 우향하는 수요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한다라고 줘요. 균형 상태를.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의 변화를 물어보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변화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본 거는. 자,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수요도 증가하고 뭐도 증가해요. 공급도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 때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죠. 그거를 이렇게 수요 증가 공급 증가로 안 주고 이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직접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공급도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재화가 정상재라면 균형의 이동 결과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2번 질문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 양은 무조건 증가하죠.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죠. 그렇잖아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했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탁 봤을 때 그게 떠올라야 돼요. 연상이. 여기서. 그러니까는 이렇게까지만 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는 경우고 이렇게 변형을 해서도 시험에서 한번 인용한 선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3번 지문에 보면 균형의 이동 결과 균형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번 지문에 보면 위의 변화에서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더 많이 이동한다면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24번 문제 한번 가보시면요. 부동산 수요 공급 모형에서 균형 가격의 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어요. 자, 1번 지문을 보시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균형 상태에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있죠. 예, 이거는 공급을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 공급만 줄었으니까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그렇죠. 초과 수요가 되니까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만 되면은 지문이 확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아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의미를 파악하고 이래야 되니까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 많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가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균형 상태에서 소득의 증가라고 해놨죠. 그 얘기는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래량은 늘어났을 것이고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균형 상태에서 이자율의 하락은 수요와 공급을 모두 증가시켜서 균형 가격 하락과 균형량 증가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이게 틀린 거죠. 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어요. 그죠? 근데 어느 게 더 많이 늘어났다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냥 늘어났다는 것 뿐이죠. 그러면 양은 반드시 증가하지만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2000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시장에서 뭐가 하락해요?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수요가 늘어나겠죠. 공급은요? 공급도 늘어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둘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양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조건에서는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면은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면은 이거는 불변이라고요. 반드시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가격은 이걸 구별해 줘야지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의 움직임이 반대면 가격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근데 양은 이렇게 표시해 줘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의 변화는. 그래서 자, 그러면 25번에 가보시게 되면요. 우아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상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수요곡선이 상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공급곡선이 상향 이동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응? 가격. 응? 아니 이거는 여러 번 해드린 게 얘가 상이면 다 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렇죠? 자 보면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수요곡선이 이렇게 이동했죠. 어느 쪽으로? 우상향으로. 그러면 얘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공급곡선이 있잖아요. 얘가 일로 이동했죠. 그러면 좌측에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어느 쪽으로? 좌상향으로. 그러면 공급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표현은 뭐예요? 수요는 뭐 했고? 증가했고 공급은? 그럼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상승. 그렇죠? 그러면 자 답이 5번이 되겠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는데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는데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뭐 답이 5번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해하시겠나요? 이거 여러 번 한 거예요. 이 그림 그려가지고 그죠? 한두 번 그린 것도 아니고 면을 옮겨다니면서 여러 번 했던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내가 인지가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조건이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선생들이 주는 모의고사에서 비슷한 유형을 만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유형을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맞다 틀리다를 몇 분 안에 1분 안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1차에서 학계로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그게 전략이에요. 이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 제한 시간 내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서 답을 도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1번부터 풀어야 된다는 법도 없고요. 지문도 1번 지문부터 풀어야 된다는 법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시간에 압박을 주면서 실수와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이게 여유 있게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언제 연습해봐야 돼요? 모의고사 볼 때. 모의고사 볼 때 한번 풀어보시면 느낌이 온다고요. 학개론 풀 때하고 민법 풀 때하고 시간 가는 게 틀리다고요. 그게. 그거를 잘 전략적으로 활용을 잘하면 상대적으로 약간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그걸로 커버해서 점수를 딸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략을 잘못 짜면은 그래서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찍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면은 떨어질 확률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풀어서 60점 맞는 실력인데 안 풀고 찍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80%의 이해도를 가지고 60점대를 맞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100% 이해를 하시면은 아니 뭐 80점이 아니라 100점도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이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시험에 따른 전략을 가지고 맞춰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맞으시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26번에 가시면요. 아파트의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을 물어봤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상황에서 하락이 돼요? 어? 이거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근데 거기 26번에 가면 1번 지문에 단독주택의 수요 감소라고 해놨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조건이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는 대체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생산기술 향상은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죠. 예, 얘는 그러면은 공급 증가하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잖아요.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일 거고, 인근 지역에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얘기는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아파트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그런 요건이 될 테니까.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에 해당이 된다. 단지 이렇게 주려고 그러면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대체제인 것을 가정한다 이렇게 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전에 가면 그런 조건은 다 줘요. 그러면 27번에 가면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죠. 뭐 어떤 게 있어요? 여기 이거잖아요. 이거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은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 요인을 찾으면 되죠. 자, 지역 내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 요인이죠. 소비자가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은 수요 측면에서 그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겠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상승하겠죠. 보완재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 소비가 늘어나겠죠. 이것도 수요 측면에서의 보완재 이렇게 줘야 돼요. 소비 측면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또 태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공급이,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은 반대로 움직인다고요. 반대로.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에 가면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니까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체킹을 했다가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덮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알고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탄력성과 이제 균형의 이동에 대한 거. 요거는 또 중요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그럼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더 상승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큰 거예요. 어떨 때 크다? 비탄력적일 때. 그러면 공급이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덜 상승한다고요.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 얘가 비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많아요, 적어요?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이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낸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걸 수치화시킨 게. 예, 그랬을 때 얘가 비탄력적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탄력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걸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가 변했을 때 얘가 9% 변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죠. 이걸 우리가 수치로 표시하면은 0.9가 돼서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경우라고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10% 변할 때 얘는 11%가 변한 거라고요. 그럼 10분의 11이니까 1.1이죠.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호로 얘기를 할 때.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정리하시는 거는 얘를 비탄력으로 만들어주거나 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까지 또 떠올리셔야 돼요. 얘를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필수제이거나 대체제가 없거나, 그렇죠? 용도 전환이 어렵거나 기간이 짧게 주어져 있거나 이러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반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탄력적이. 그게 한번 이렇게 쭉 작년 시험에 요거 다 나온 거예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나오고요.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또 지문으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까지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것은 양의 변화가 컸다 작았다. 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무슨 상태였냐면 균형 상태였다고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했어요. 얘가 100에서 150으로 늘었어요. 근데 공급이 비탄력이래요. 비탄력이니까 양을 많이 못 늘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한 105 정도밖에 못 늘린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경우냐면 얘 물건을 만들 때 생산 기간이 짧게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물건 하나 만들 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을 쉽게 못 늘리는 거예요. 배추 아시죠? 네, 배추는 가끔가다 파동이 발생하잖아요. 김장철에 수요가 늘어났더라도 배추 작황이 안 좋으면은 공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배추를 시장에 공급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 거에서 공급이 많이 못 늘어나죠. 그러니까는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죠. 근데 탄력적이라는 것은 얘가 150으로 늘었을 때 얘는 한 145 정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초과 수요 정도가 적잖아요. 양의 변화가 크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은 어떨 때 크다는 얘기예요? 비탄력적일 때. 그러니까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리는 거예요.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억하실 거는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선이네를 뭐라고 그래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이에요. 뭐가 불변이다? 얘가 수량축에서 올라갔잖아요. 대신에 뭐는 변할 수 있어요?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가격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가 공급 곡선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수요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데 양은 불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기울기가 수평인 애를 뭐라고 그래요?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러죠.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이에요. 얘가 가격 축에서 뻗어나갔잖아요. 그죠? 대신에 뭐는 변할 수 있어요? 양은 변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가 공급이라 가정할 때 이렇게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불변인데 양만 뭐 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격 변화는 어떨 때 크다? 비탄력적일 때.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하고 완전 탄력적일 때. 혹시 만약에 시험장에 가셔서 완전 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가격을 먼저 보는 거예요. 가격이 불변해야 되는데 가격의 변화가 있으면 그냥 틀린 지문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라 나오면 양을 먼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자, 28번에 보시면요. 주거 서비스의 공급 곡선이 임대료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현재 균형 상태에서 수요 감소가 나타난다면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 거래량은 각각 어떻게 변하냐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찾을 수 있는 거는 거래량이 변화가 없는 애들이 2번하고 3번하고 5번이에요. 그죠? 근데 수요가 감소하면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29번에 가면요. 1번 지문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있죠. 예, 네, 가격을 봤더니 가격이 하락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번에 갔더니 완전 비탄력적인데 양이 증가한다니까 틀렸잖아요. 3번에 갔더니 완전 비탄력적인데 양이 감소한다니까 틀렸잖아요. 그렇죠? 5번에 갔더니 완전 비탄력적인데 양이 또 증가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틀렸겠죠.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4번에 갔더니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은 변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걔가 답이겠죠. 무슨 요령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답을 이렇게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릴 때 이게 박스 문제가 있어서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했을 때 여기서 기역이냐 아니면은 니은 이렇게 나온 애는 바로 풀어도 되는데 이게 몇 개냐 이런 거는 뒤로 빼라고 그랬잖아요. 몇 개냐는 애는 이게 객관식을 가정한 중간식이기 때문에 그건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30번 문제가 보시면요. 자, 수요 공급, 주택 수요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균형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1번 질문을 봤더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더 상승하겠죠. 비탄력적일 때. 그러면 상승하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걔가 알려주잖아요. 그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자, 근데 거기 2번 질문에 가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죠. 근데 가격은 하락한다고 하신 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에요? 가격이 불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러고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크지만 양의 변화율은 탄력적일 때가 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탄력적일 때가 양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문제를 접거나 지문을 빨리빨리 찾는 요령을 좀 이렇게 깨우치시게 되면은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을 거예요. 요게 고민을 조금 많이 해보시는 게 공부할 때 도움이 돼요. 고민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탁 연결이 돼요. 그럼 그 순간에 여러 개가 이렇게 막 얽혀있던 게 한 번에 쫙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민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아니 시험장에 가서 시험 끝나고 어떤 저기 주부분들은 끝나고 나면서 운동장에 가로져 나가거든요. 울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울면서 나갈 때 시험을 못 봐서 그렇게 해서 속상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양반은 이렇게 쉬운 것 때문에 내가 그 1년을 고생했나 싶어서 그저 억울해서 울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고생을 한 만큼에 대한 이게 뭐 다른 게 왕도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조금만 더 잘 해주시게 되면은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거 포인트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32번 문제가 있어요. 32번에 오면 그림 나와 있죠. 네, 이게 예전에 기출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가 두 개가 제시가 돼 있죠. 예, DA가 있고 DB가 있잖아요. 어느 게 더 탄력적이겠어요? 기울기가 급하면은 비탄력이고요.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에요. 그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A하고 B가 있으면 어느 게 대체재가 많겠어요? 얘가 많겠죠. 그죠? 자, 이게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이 있죠.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게 대체재 유무라고요. 그죠? 대체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탄력적이고 대체재가 없으면 비탄력적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얘보다는 얘가 더 대체재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일반적으로 A가 B에 비해서 대체재가 더 적다라고 해놨죠. 그거 맞는 표현이겠죠. A가 비탄력이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할 때요. B가 A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폭이 더 크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맞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A가 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일 때는 양의 변화가 크잖아요. 비탄력적일 때는 무슨 변화가 커요? 가격. 거기 2번 지문에 가면 공급이 증가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 폭이 더 크다라고 해놨죠. 그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 아시죠?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탄력적이면 여기선까지 가격이 하락하는데 비탄력적이면 여기까지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 폭이 어떨 때가 커요? 비탄력적일 때가 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소득의 감소에 따라 A와 B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A와 B는 모두 정상재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틀린 얘기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줄어든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걔들이 정상재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를 약간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3번 문제 있죠? 33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자, 1번 지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을 세분할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갖고 얘기했었냐면, 이거 얘기했었죠? 시장의 범위. 시장의 범위를 세분하죠. 네. 세분할수록 탄력적이 돼요, 비탄력적이 돼요. 우리가 그때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어느 게 대체재가 많다고 그랬어요? 아이스크림. 배스킨라빈스 얘기했잖아요. 배스킨라빈스 뒤에 숫자 붙죠? 얘 말고 30까지 있잖아요. 네? 아이스크림은 대체할 만한 게 팥빙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그러면 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얘를 대신할 만한 대체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택을 세분하면은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서 이 안에 가게 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있잖아요. 세분하면 비슷한 유형의 주택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분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탄력적이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탄력적. 그래서 시장을 세분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 된다니까 틀렸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 수입 있죠. 탄력성과 임대 수입의 관계를 물어봤을 때 임대업자들이 임대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차자들이 탄력적일 때 올려야 돼요? 비탄력적일 때 올려야 돼요? 좀 바꿔봐 한번. 그렇지.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비례. 그렇죠? 임대료 100만 원이고요. 10가구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가 임대업자의 총 수입이에요. 그죠? 그럼 1000만 원이겠죠? 자, 임대업자가 150만 원으로 임대료를 인상을 해요. 그럼 몇 프로 인상을 한 거예요? 50%. 그죠? 그랬더니 임차 가구 중에서 한 가구만 이사를 가고요. 나머진 그대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변화냐면 임대료 변화. 가격 변화인데 이건 무슨 변화예요? 이건 수혜량의 변화잖아요. 얘는 10%만 줄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연결하면 기울기 이렇게 나오죠.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이죠. 그럼 수입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원래는 100만 원 곱하기 10가구였으니까 1000만 원이었는데 150으로 올리니까 9가구. 그러면 1350이 되죠. 그럼 수입이 늘어나죠. 비탄력적일 때. 근데 만약에 임대료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를 하락시키면 수입이 줄죠. 그죠? 이걸 하락시키게 되면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한33% 정도 떨어졌겠죠.
떨어졌더니 수요는 몇 프로만 늘어나요? 한 11%밖에 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변화에 비해서 이변화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올리든 내리든 간에 소비하는 양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올리는 게 수입이 낫다는 거죠. 올리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주택 임대주택 시장도 보면요. 임대인들이 매년 계약 기간이 갱신 기간이 도래하면은 보증금 올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임차자들은 다른 거를 쓰는 걸 줄여서라도 그 보증금부터 맞춰주는 거예요. 왜? 주거 이동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비탄력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이해하시겠나요? 계속 거기 2번 지문에 33번의 2번 지문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임차 수요가 임대료에서 탄력적일 때는 임대인은 총 임대료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올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올려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는 비탄력적일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례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비탄력적일 때는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내리면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반드시 정리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아시죠? 그죠?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혹시 그 출제자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소득 탄력성이니까 이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변수가 얘라고요. 얘가 분모로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1% 변함에 따라 얘가 변하는 거예요. 얘는 종속 변수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읽을 때 항상 소득의 변화에 대한 뭐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소득의 변화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뒤집어 주면. 자, 이게 그 소득 탄력성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격 탄력성 있죠. 예, 가격 탄력성은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해당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따른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아파트 가격 변화에 따른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있죠. 연립주택의 수요량 변화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 34번에 보시면 1번 지문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네, 그래서 분수식에서는 분모 읽고 올라가니까 소득 변화율이 먼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란 한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관련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 지문에 가시면 어떤 재화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 재화가 사치재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해놨죠. 소득 탄력성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소득이 10%가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1%가 늘었어요. 그러면 얘가 1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0.1이죠.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크면 부호가 플러스겠죠. 얘를 우리가 정상재라고 그래요. 정상재. 그런데 0이 있고요. 여기 만약에 1이 있다 그러면 0에서부터 1까지의 재화는 우리가 필수재라고 얘기하고요. 1보다 크면은 얘는 사치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두 개를 합한 걸 정상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여기까지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네. 그래서
소득 탄력성에서 우리가 구별하는 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서울에 교대하고 교보를 갔다 왔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은 정상재하고 열등재를 구별하는 거고, 교차 탄력성은 대체재하고 뭐를? 보완재를 구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 34번의 3번 지문에 보면 어떤 재화의 수의 소득 탄력성의 양수라는 것은 그 재화가 정상재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죠? 양수라는 건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어떤 재화의 다른 재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의 양수 플러스라는 것은 그 재화가 무슨 재화? 대체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대체재. 교차 탄력성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죠. 아파트 가격이 10%가 뭐 했을 때? 상승했을 때. 그때 만약에 연립주택에 대한 수요 있죠? 수요가 예를 들어서 뭐 5%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얘가 상승했을 때 얘가 증가했잖아요. 한 재화의 가격 움직임에 대한 소비 움직임이 같죠? 그럼 무슨 재화? 대체재, 대체재. 10분의 5니까 0.5잖아요. 그럼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대체재. 어? 아니, 너, 그, 하도 뭐 인터넷상에서 그저 혼내라, 혼내지 말아라 하도 의견이 충돌이 돼갖고 요즘 뭐 말을 못하겠네, 그냥. 어? 구별하시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정도 틀린 거 정리했으니까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갖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부호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부호 가지고. 그죠? 만약에 자, 소득 탄력성이 있죠. 소득 탄력성이 0.1이에요. 정상재요, 열등재요? 아니 정상재잖아요. 정상재. 0보다 크면 플러스잖아요. 0보다 크면 정상재. 마이너스면 열등재. 가격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격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근데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0을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0보다 크면 플러스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죠. 그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뒤로 넘어가셔서 37번 한번 가보세요. 37번에 갔을 때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2번 지문에 가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4라고 그랬죠. 그건 무슨 재화겠어요? 열등재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3번 지문에 보면 교차 탄력성이 0.3이라고 그랬죠. 0보다 크잖아요. 그건 무슨 재화? 대체재, 대체재. 그거예요, 그거.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거. 어? 자, 일단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39번에서부터 수요함수, 공급함수 대입하는 거, 탄력성 계산하는 거,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몇 개만 한번 정리하시고. 제가 볼 때는